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 모든 것이 뿌리채 송두리채 복음화되는 날, 한국의 예수의 계절이 예수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상 전례 없는 기독교의 상징적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다시 그리스도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비전이 없는 세대 향해 세대를 향해서, 방향이 없는 목적을 잃어버린 세계의 대학가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는 봉화를 세워.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설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화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하겠습니다. 나 외에 아무에게도 책임을 지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알아야 될 분, 모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든지 살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모두가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모두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세상이 알아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찬양.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CC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다음 처음 50년 동안에 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민족 복음화에 대한 꿈을 키워줬다면 이제는 민족 복음화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without vision. 그러면 여러분이 캠퍼스를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에게 만명이 모여 있습니다. 만 명이 같은 마음을 푸른다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모두가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